네, 기어타임스에는 폭발물 전류반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 발굴단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마토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귀한 손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마토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저희가 또 오늘 어마어마한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리 마토님 많은 분들이 그 되게 뭐랄까 젠트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굉장히 많은 이제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뭔가 그쪽에서의 되게 약간 상징적인 기타리스트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 유튜브도 놀러 가서 많이 구경도 좀 하고 미리 우리 게스트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랬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희 마토님이랑 4시간을 같이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촬영 중에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아 액자식 촬영? 네네. 그래서 오늘 마토님이랑 4개의 기타를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장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천천히 4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마토님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마토 본명 정현욱. 그래서 제가 아니 현웅님이 왜 저기 예명을 정마토로 지었느냐 이렇게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그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중에 야마토라는 분이 계시대요. 성함 플레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마사오카 야마토님. 마사오카 야마토님.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왜 그 서태지의 그 이름이 뭐 타이지에서 왔다 뭐 이런 뭐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네. 서쪽의 타이지라고 해서 뭐 서태지다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정신대 난 야마토가 좋아 그래서 정마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정마토고요. 지금 오늘 저희가 스트랜드버그 두 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 스커베슨. 스커베슨. 네, 스커베슨. 그게 어디에서 온 브랜드라고 하셨죠? 폴란드에서. 폴란드. 네. 볼스카. 네. 예. 저희가 생전 처음 보는 브랜드 그 스커베슨 기타리스트로 벌써 3년째. 네. 네, 아티스트로 지금 엔도스먼트를 하고 계시는데 스커베슨 기타 아티스트와 그리고 콜랩 아시아 뮤직 파트너십 아티스트 오호.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젠트 스타일의 음악을 지향하며 밴드 없이 솔로 기타리스트로 우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게임 음악 세션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은 게임 음악에 특히 그런 액션 게임 음악의 젠트 장르랑 되게 많죠. 헤비한 뭐 쓰레쉬 메탈 이런 것들이 되게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클로저스, 레미로, 창공의 수호자 등 게임 음악 세션 많이 하셨고 보통 보면 이제 젠트 장르가 이제 그 보스 몹들 나올 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여러 뭐 프로젝트 밴드곡들 피처링들 많이 하셨고 지금 개인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버즈비의 경쟁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본인이 직접 기타 리뷰도 하고 이러셔서 뭐 쓸데없는 거 없어. 일단 경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프로필 중에 제일 놀라운 건 나이죠. 나이. 야, 섬뜩. 저희가 아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섬뜩하게 이제 갓 약관을 지나신 21살의 충격적인 그 한 달 10일밖에 안 지났잖아. 네. 20살. 그러니까 이게 21살에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아니 기타 칠 시간이 태어나서 아직 얼마 없었을 텐데 어떻게 기타를 벌써 이렇게 칠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15살부터 치기 시작해도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좀 충격적인 거죠. 지금 선생님이 뭐 저도 이미 뭐 기타를 잡은 지는 이미 거의 이제 한 25년쯤 돼 가고 잡은 게 선생님은 이미 뭐 30년 지난 지가 한참 40년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는다고 능사가 아니구나.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왜 했을까? 차라리 늦게 시작할 걸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아 지금 이제 이 뭔가 유튜브와 이런 자료가 주변에 많았던 이 세대들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정말 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구나. 아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넘사벽의 그런 테크닉적인 그 발전 속도가 있더라고요 이 세대가. 야, 그걸 아까 그 치는 걸 봤는데 네. 좀 무섭죠. 아, 그걸 어떻게 쳐 그렇게? 저거를 그렇게 칠 수 있나? 약간 저는 그 나이를 듣고 놀란 게 우리 예전에 성하 씨 왔을 때, 정성학원 왔을 때, 정성학원은 원래 시작부터 좀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애초에 12살 막 이때부터 막 쳤었던 사람이니까 반평생을 기타 쳤다고 저희가 막 그때 그랬었는데 그것도 그건데. 와 지금 마토님도 지금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충격적일 만큼 대단한 연주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연주 생활 하시면서 반평생 기타를 치셨을 때는 이미 뭐
어, 지구 대표 젠틀 기타리스트가 되어 있으시길 네. 감사합니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평생 조금 있으면 오겠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연주를? 기타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성하군이랑 3년, 똑같이 시작했어. 네, 3년만 있으면 반평생. 어,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반평생 치는 거야. 어. 그렇죠. 이 중견 기타리스트들이 무섭네. 반평생을 뚝딱해. 아버지 나이 안 물어본 거 다행이다. 어, 자 여기까지 선수부를 위해서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토님과 함께 리뷰해볼 기타는요 보우덴의 메탈6 넥스루입니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했어요. 며칠 전에 은총씨랑 같이 스트랜드버그 그, 네 스트랜드버그의 보우덴 오리지널6를 했었거든요. 네. 오리지널 6는 가격이 349만원이었는데 네. 이 메탈6는 314만원으로 조금 비교적 저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 탑이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그 4A의 플레임 메이플 탑이었고요. 그렇죠. 얘는 그냥 솔리드 메이플 탑. 그 다음에 그건 스원프에쉬, 얘는 베이스우드. 이래서 목재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6 같은 경우에는 목재 그레이드가 조금 높고 목재 수정이 가격이 좀 나가고 메탈 6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조금 가격은 이거보단 덜 나가긴 하는데 오히려 메탈이라는 장르적으로는 좀 더 사운드가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픽업 세트고 그때 이제 오리지널 스트랜드버그 오리지널 픽업 세트였고요. 세트. 오늘은 스트랜드버그의 메탈 험버커 픽업 세트가 메탈 전용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살짝 나고요. 하지만 여전히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치고는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죠. 3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색으로 칠하니까 전 좀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막 뭐 그러니까 뭐 직관적이죠. 예, 좀 느낌이 예. 딱 봤을 때 셀 것 같잖아요. 예. 예전에 그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서태지가 필승으로 그 컴백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노란색 아이바네즈 들고 예. 다 그런 강력한 그런 사운드들을 냈었는데 이렇게 원색으로 딱 칠해놓으면은 뭔가 일반적인 느낌의 스탠다드한 스트레스 사운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 들죠. 어, 예. 이런 원색은.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보부된 메탈 6를 좀 더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좋아요. 듭니다. 도로 표지판 같고 아주 좋아요.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314만 원입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81cm, 무게는 2.33kg,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75mm입니다. 오, 솔리드 메이플 탑이고요. 체인버드 베이스우드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4개는 안 보이죠. 하지만 로스티드 메이플 렉스로 바디고요. 카본 파이버 내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원의 프로파일 가지고 있고요. 스트링 락 헤드 머신에 그라파이트 너트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mm에서 42mm 정도 나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요것도 다르네요.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이었거든요. 요거는 에보니 지판. 지판 공유율 반지름은 508mm.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25인치에서 25.5인치, 635mm에서 648mm까지 가게 되고요. 프렛은 24프렛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메탈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스트랜드버그의 EGS 시리즈 5 픽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먼저 살펴봤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비교를 해볼 건데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갖고 올 게 트루 템퍼러먼트예요. 그래서 아, 드디어. 드디어 그 지렁이 드디어, 지렁이 브렛을 예. 드디어 갖고 나오는데 예. 저희가 예전에 이제 요렇게 된 이 팸프렛만 가지고도 피치 인토네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가 좀 정보 전달이 부족했던 거가 있었다고 저희가 저번에 오리지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처음에 팸프렛이 나온 거는 피치를 보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토네이션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저음현의 장력 텐션. 어, 장력을 제대로 조금 더 끌어올려서 조금 더 저음에 걸맞은 피지컬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 근데 그게 이제 줄 현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기본적으로 튜닝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고음에서 이제 잡았을 그, 때 조금 그더 튜닝이 피치 좋아지는 효과까지 약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 근데 저희가 약간 그 부수적인 포인트에만 이렇게 잡아가고 네, 말씀을 드려가고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사운드 피지컬을 위한 그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인토네이션의 정확도를 위해서 다음 시간에 진짜 그것만을 위해 설계된 기타 충격적인 네, 기타 트루 템퍼러먼트 기타를 다음 시간에 갖고 와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실험을 해볼게요. 예. 이쪽 한 12프렛 넘어간 데서 하이코드 잡아갖고 딱 때렸을 때 일반 기타보다 얘가 훨씬 더 좋게 들리긴 하거든요. 예. 근데 또 쟤랑 같이 치면 넘사벽이야.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음 시간에 예. 마토님하고 같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토님이 아까 그 연주하는 걸 보니까
아주 징글징글한 코드를 진짜 많이 잡으시더라고. 특히 이렇게 이게 스트레치 폼인데 여기서 막 두 개 누르고 여기서 하나 누르고 밑으로 막 이렇게 가고 이걸로 초킹하고 그러니까 그 나인 텐션이 들어가는 것들을 자체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파워 코드가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잡는 거였잖아. 근데 네. 이제는 1 5는 그냥 기본 깔고 1 5 9에다가 밑에다가 또 텐션 추가하고 이걸 갖고 백킹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거 와, 이거 이제는 못 하겠다. 못 하겠다. 저런 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갖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이걸 갖고 나 이거 며칠 전에도 이 코드 써요 하고 물어봤잖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걸. 네, 제가 쓰긴 쓰는데 네. 저도 잘 못 잡아요. 뭐 이랬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하고는 세대와 차원이 다른 우리 마토님의 시연으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예, 팬더 클린톤. 클린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울림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신기하네요. 들어볼게요. 계속.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코드. 느낌의 코드.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네 마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기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연주를 보고 있네. 네, 그러니까. 합도 좋아요. 야 이게 그렇군요. 이 정도면 피치 훌륭한데 지금. 아 그럼요. 아니 사실 뭐 기본 일반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감이 있긴 하죠. 네. 자 이제 까 쌍홈. 야 근데. 우리 마토 씨는 이렇게 피치 안정성이 있는 기타만 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화려한 화음이라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뭐야 뭐 이럴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게 괴롭게 잡는 기타 예. 네 계속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2단 4단 4단 고행 아니야? 고행? 그러니까 손을 그렇게 막 혹사시켜도 되나요? 네, 야, 다음 5단이요. 5단이요? 요걸 죽을만 하다 그래도. 아. 아, 정말 다른 세계관에 있는 네. 그런 연주들이었습니다. 자, 팬더에서 조금 톤메이킹으로 빌드업 해볼게요. 뭐. 네, 코러스입니다. 네. 오. 네, 코러스 빼고 그냥 기본 클린톤에 딜레이만 한번 넣어서 들어볼게요. 드링. 네. 오리지널에 비해서 좀 진한다는 느낌이 좀 나요. 약간 확실히 장르적으로 좀 이쪽에 좀 강한 장르 좀 특화된 것 같은 느낌. 팝한 감이 조금 빠지고 네네네, 좀 조금 그 진한 게 진한 볼드하게 느낌. 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는 듀얼리스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좋.
지금부터 강렬합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락스로 디스토션으로 가볼게요. 네. 솔로를 강력하네요.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강력합니다. 야, 자, 왜 그랬어? 자, 마샬 게인, 마샬 날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 날게인입니다. 멋있네요. 사운드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그 보우덴 오리지널 6는 좀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르에다가 다양하게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톤의 레인지가 좀 있는데 지금 메탈 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톤들이 다 진하고 그렇다고 팝에다가 아예 활용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 왜냐면 2단 4단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아까 클린턴에서 팝적인 사운드들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드한 장르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자기도 베드로 악기사 같아요? 대구의 유명한 악기사라던데 베드로 악기, 베드로 악기사랑 서울 악기 네. 가셨어요? 저는 가본 게 아, 그렇군요. 왜 좀 옛날 사람들이 가는 악기사인가 봐. 은총이도 이미 옛날 사람, 엄청 옛날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거 하니까 베드로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베드로 악기사. 전 베드로 말고 이제 락하우스 갔었어요. 락하우스. 락하우스. 이거 봐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잖아. 은총이 너무 베드로 악기사가 확 늙었어, 이거. 은총이도 이제 뭐 40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악기사. 네. 대구 출신의 이 강력한 기타리스트들이 참 많네요. 오늘 우리 마토님까지. 네. 지금 대구 최고 강력한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도균이 형이 대구 사람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대구가 라인이 짱짱하네요. 버즈비 라인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대구가 대구. 지금 네, 차지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오늘 마토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 또 베드로 부산 사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 악기사에서부터 명맥을 이어와서 네. 이제는 락하우스까지 네. 저희가 대구 기타리스트들의 계보를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첫 곡으로 이 기타로는 모뉴먼츠의 아니머스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머스. 아니머스. 네. 모뉴먼츠도 그거 뭐 젠트 하는 밴드. 네, 제가 좋아하는 장르. 아, 네. 젠트 프로그레시브 메탈코어를 하고 있는. 아, 젠트 프로그레시브 메탈코어. 이야, 예. 좋다. 야, 이미 얘기만 예. 들어도 이미 예.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 사실 저희가 아까 녹음 들으면서 이미 첫 곡에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죠. 그 뭐 하는 사람이야라고 했었던 그 첫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멋진 젠트 연주로 보우덴 메탈 6 넥스루를 이렇게 같이 사운드를 모니터 해봤고요. 보면은 우리 원준 씨 같은 경우에는 폭발물 처리만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마토 씨는
폭발물 처리반이 아니고 본인이 폭발물이 아닌가. 예. 아,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아까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문화재 발굴단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진짜 문화재 같은 문화재 그런 같은 느낌이라 거, 예. 그 문화재를 오랫동안 이제 시연해 온 사람으로서 본인 스스로는 폭발물, 예. 직함은 문화재 발굴단.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마토님이 캐릭터를 한번 더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부된 메탈 6 같이 보셨고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좀 뭐 저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단색이 더 좋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단색이 더 좋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뭔가 연주도 되게 직관적인 네. 단색의 느낌이었고 네. 단색으로 입고 오셨고 네. 네. 그리고 다, 단색의 다 기타로 블랙이야 다. 그러게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셋 다 위에가 블랙이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아, 바지도 까만 거 입고 올 걸라. 아, 완전 산블랙. 나는 까만 거 입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마토님도 한 줄평 주시죠. 메탈적인 폭발문 사운드에 단색 기타 이거는 최강. 이거는 최강. 이거는 최강. 좋네요. 네. 뭔가 한 줄평을 폭발력 사운드 단색 기타 최강. 최강. 네. 한 줄평을 꽤 많이 이미 주셔 보셨던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짬이 느껴진 한 줄평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제 그 스트랜드버그의 어떤 그런 깔끔함, 그런 깔끔함이 이 메탈 사운드와 만났을 때 이 파괴력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젠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우리 옛날에 그 무슨 막 그롤링 하듯이 막 그냥 밑에서 저음에서 긁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엄청나게 정교한 이 플레이들이 필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무거운 락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것 말고 스트랜드버그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깔끔한 사운드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탈 사운드가 정교함을 만났을 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 메탈 사운드 및 정교함을 해. 아까 뭐였더라? 프로그레시브 뭐였죠? 메탈코어. 프로그레시브 메탈코어예요. 네, 프로그레시브 메탈코어. 그렇군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네, 제가 이걸 들을 테니까. 참고로 저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오리지널 6 넥스루는 888이 나왔고 네. 퓨전 6는 8.5, 8.5, 8.5. 그 다음에 퓨전 6 넥스루도 8.5, 8.5, 8.5. 그리고 보든 프로그 6가 8.5, 8.5, 8.0. 왜냐면 이게 9점이 나오기가 되게 힘든 기타인 게 비싸. 가성비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대에서 300이 넘어가니까.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9가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다른 애들은 다 300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얘는 30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주고 싶으시면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9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몇 대 몇 대 몇 몇 저장 8.5, 9, 8.5 좋습니다. 좋네요. 자 이렇게 우리 마토님의 명연주로 같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연주가 좋았기 때문에 기타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여기서 연주력으로 사람 홀리는 그 시연자들이 몇 명 있는데 있어요. 그 어쿠스틱 기타도 이제 명음 씨가 치면은 막 2, 30만 원짜리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갖고 와서 자기가 치면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 안 나오죠. 예. 약간 이런 느낌이 예. 많았는데 오늘도 약간 좀 약간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있어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호된 메탈 6 넥스루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미리 예고 드린 대로 저희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저 아까 저거 꺼내놓고 한번 잡았다가 이거 뭐야? 뭐지 도대체?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트루 템퍼먼트 프레팅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보우덴 6 트루 템퍼먼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세계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무시무시한 연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네.